와 뭐야! 방금은 어떻게 잡은 건데? 왼쪽에다 탁 싸서 튕겨내기 카츠까지! 이분 마스터 이상 확실해요. 나의 10배는 좋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티어를 맞춰라! 한 유저의 플레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 유저의 티어가 어딜지 맞춰보고 예상해보는 바로 그 컨텐츠. 오늘 모신 분은요, 퐁퐁님 매크리 유저시고요. 근데 은장인데 황금 무기가 아니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단서죠? 일단 정면으로 같이 가지고 있고요. 오! 듣긴 했는데 최소 플레이 이상 못하는 매클이 아니었어. 방금 플레이 봤을 때 그쵸. 이런 섬광 같은 거 보면은 오른쪽 겐지 동거 사플도 됐죠? 아 근데 포지션을 이렇게 갖고 가면은 안 좋거든요. 오른쪽으로 돌아가거나 왼쪽 2층으로 오는 게 좋긴 한데. 오 에임 봐. 에임 나쁘지 않아요 이분. 좋아. 덕분에 겐지 잡아줬죠? 덕분에 겐지 잡아줬죠? 뭐야 이분 에임. 성강도 잘 맞췄고요 라인하르트한테. 아! 1인공! 그리고 포커싱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해줄 거 다 해주고 가서 이번 한타 갖고 오겠죠? 어? 브리게테 집결? 조금 판단 아쉽죠? 네. 혼자 도는 게 지금 안 좋은 이유는 상대가 겐지. 근데 상대가 뽕검으로 받아치면서 이거 못 갖고 왔네요. 근데 성광 왼쪽에다 탁 쏴서 튕겨내기 카운터 쳐진 거 트랩까지. 근데 지금 너무 정면에만 있는 거 괜찮나 싶긴 한데 일단 팀원도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죠. 두 명 잡아놓은 상황이어서. 이런 거 보니까 자 이게 꼈어. 오케이 올라왔고요. 이런 거 보니까 잘하는 분이야. 최소 다이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에임 다 박혀요. 아 근데 수면총에 또 맞았어요. 지금 몇 번째 자는 거지? 이분 다이아 이상은 확실해. 일단 잘해. 에임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나의 10배는 좋아.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침착하게 완벽하게 성향 땡기면서 3인공 해주고요. 근데 궁극기 너무 많이 썼죠? 다음 한타 뽕검 어떡하려고 그러죠? 와 에임버. 와 안화까지. 이러면 상대 뽕검 의미 없죠? 그쵸. 뒤에 있는 모이라한테 바로 돌려서 잘 잡아줬고요. 아 까비 점프 뛰는 바람에 헤드샷 안 맞으면서 근데 부착을 당해가지고 일단 죽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팀원들이 해줘야 될 텐데 일단 부착 맞 받아치면서 1대1 교환인 상황입니다. 99대99. 아 양팀 딜러들 다 잘해요. 이트레님도 에임 좋고요. 이거를 98% 먹힌 상황에서 역전을 해냈습니다. 마스터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에임이면? 나는 약간 트위치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러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블리자드 인증 채팅 모드가 있어가지고 본인 채팅 칠 때 앞에 티어가 나오는 거야. 에라이. 일단은 2라운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다 왼쪽 2층으로 가지고 있고요. 아 일단은 상대 팀이 먼저 압박을 잘해서. 와 근데 그 와중에 총알 다 박히고요. 근데 모이라 궁 썼고요. 아 근데 망치 못 막아줘서 누웠지만 국사장치 카운터 잘 쳐줬고. 야 근데 그 와중에 이분 마스터 이상 확실해요. 원래 잘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티가 나. 그 와중에 겐지 용감 소리 듣고 겐지한테 성강 맞춰주는 거 봤어요? 마스터 이상이야. 근데 이거 거점 한 번만 가져오면 고지대 먹어서 맥크리가 좀 하기 좋거든요. 아 근데 방금 빗나간 거 이런 잔실수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마이상까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 시그마 궁극기에 다 죽으면서 2라운드는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하게 100대0으로 내주게 됐네요. 나는 근데 아까 지는 한타에서 겐지 성강 맞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3라운드 어떻게 될지. 근데 이분 난사 쓰는 걸 한 번도 못 보지 않았어요? 같은 팀이. 오! 야 예측 성강 좋았죠 트리한테? 모이라 헤드 한 방. 아 근데 그 이후에 다 빗나가면서 민서한테 다 박혔고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와 마지막에 필 까비. 왼쪽 의식해주고 있고요.
이럴 땐 난사 좀 써줘도 좋은데. 오! 라인하트 망치 잘 들어갔고. 석양! 땡겨서 레킹볼 잡아주는 모습. 뒤에 겐지! 소리 들었죠? 와! 뭐야! 방금은 어떻게 잡은 건데! 아! 까비! 이런 거, 이런 잔실수들이 아쉬워요. 아, 그래서 그만 이상을 드릴 수 있나 싶긴 한데 완전 저감도인 것 같죠? 화면 돌리는 속도가. 뒤에 트랩. 아, 딜이 너무 심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에임은 좋은데 타타 이기고 나서 포지션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방금. 그래서 거점 바로 뺏겼고요. 거점을 못 밟으면서 이렇게 끝이 나네요. 오, 파츠까지. 아, 아까 자탄의 석양이죠. 이때도 침착했어요. 같은 팀 라이님도 잘해줬죠? 망치에 다 놓을 뻔했는데. 일단은 네팔전장에서 퐁퐁님의 매크리 플레이를 지켜봤거든요. 사실 매크리를 쓰기 좋은 쟁탈전장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빛나는 에임이 보였죠. 에임 하나만큼은 그마 이상이었어요. 근데 다만 아쉬웠던 거, 굳이 호빵을 깨는 상황 속에서도 난사를 쓰지 않았던 거, 그리고 섬경을 맞추고 나서 결정타가 안 맞는 상황이 종종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포지션이 너무 정면에만 있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감안했을 때 에임 좋은 마스터 티어의 유저 3655점 예상해봅니다. 과연 퐁퐁님의 매크리의 티어는 어디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빠밤. 맞아? 맞아? 아니 미친! 이게 어떻게 실버의 에임이야? 나의 10배는 좋아. 그것도 브론즈에서 실버로 올라온 거야? 아니, 일단 그룹으로 초대해볼게요. 나 진짜 오발봇인가 봐. 야, 이 에임이 실버면 나는 어떡하라고 진짜? 안녕하세요 퐁퐁님.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충격에 휩싸였는데 한판 해보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쟁탈전은 활약할 수 없는 맵이라가지고 많이 못 보여드린 점은 아쉬워. 그쵸, 유일하게 좀 매크리가 쓰기 어려운 웹이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에임이 미쳤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잘 맞아요? 평소에도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오늘 긴장하다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아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고도로 높아졌나 보네. 긴장하면 잘 되는 스타일이 있지. 그 저 혹시 감도가 정확하게 몇이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감도는 인겐 감도 1에 DPI 2800 쓰고 있어요. 이 DPI 정확하게 2800인 거죠? 와, 깔쌈하다. 솔직히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내 여기 실력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볼만한데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해본 적도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여기에 배치가 계속 나오니까 나는 이게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최고 점수 찍은 거 보니까 앞으로 점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노력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오, 약간 되게 차분하시다.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중3입니다. 아, 이제 중3? 나는 어떡하라고 진짜? 에임 연습을 평소에 하시나요? 평소에 하지는 않고요. 옛날부터 사설방에서 미드오브 같은 거나 안한방전 계속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른 FPS 게임도 하셨던 거예요? FPS는 오버워치가 처음이에요. 그래요? 근데 에임이 이렇게 좋다고? 저랑 그럼 1대1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매크리? 딱 3점 내기? 저도 근데 진심 모드로 해도 되나요 혹시? 네,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퐁퐁님은 에임이 되시고 저는 에임만 안 되잖아요. 제 유튜브를 챙겨보신다면 퐁퐁님도 그랜드마스터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티어 낮으신 분들도 에임 좋으신 분 많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높은 티어 있으시더라도 낮은 티어 분들 놀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혹시? 찔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네. 심한데 멘탈 타격이? 네, 고생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야, 근데 방금 건 좀 충격이었다. 그쵸? 근데 저분 진짜 잘 쏘긴 했어.